지금부터 할 거는 실크 익스텐션입니다. 실크 익스텐션은 티비드 랩하고 내추럴 티비드 랩하고 재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틱톡톡이와 내추럴 팁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굳이 제가 재료 설명하지 않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짧게 잘라놓은 손톱에 절대 손톱이 이렇게 꾹히거나 너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게 도와주셔야 되세요. 자, 해면 상태에서 먼저 실크를 한 5cm 정도 잘라주십니다. 티비드 랩은 3cm고 실크 익스텐션은 5cm 정도 컷 한 다음 위에서 한번 눌러서 이렇게 바로 쓰레기통 이렇게 하고 여기 손톱 끝에 실크가 다 닿아야 되는 거 확인해서 위쪽 재단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. 해서 먼저 확인하시고 이번에도 실크를 살짝 띈 다음 부착을 먼저 해서 붙여주세요. 이렇게 부착한 다음 여기 실크가 너무 바짝 자르면 안되고 살짝 밑으로 내려온 듯한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. 그 다음 손으로 실크를 중앙 먼저 센터에 맞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옆으로 맞는 듯 모양을 잡아주세요. 너무 내려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일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땡기지 마세요. 실크를 첫 번째 줄로 들어갑니다.